4년차 코딩 실습 중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시티 인프라 첫 번째 시티 OS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티 인프라의 하위 구조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뭘 코딩하려고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시티 인프라 IT라고 돼 있어요. IT 머리 도자 맞아.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도시 오퍼레이팅 시스템, 도시 CPU, 도시 메모리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모듈의 이스프레 역할입니다. 시티 오퍼레이팅 시스템 교육 도시를 우리가 한번 AI 교육 도시잖아요. 도시를 하나의 어떤 컴퓨터 장치로, 컴퓨터 장치 하드웨어로 간접하자는 거죠. 컴퓨터 하드웨어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CPU가 있고 G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스토리지가 있고 그리고 인풋, 아웃풋, IO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디스플레이도 있고 디스플레이, 키보드 그리고 그 외에 뭐 별의별 카드들이 있겠죠. 뭐 랜카드나 여타 카드들 등등이 있어요. 요게 컴퓨터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건데 요걸 도시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한번 구성을 하는 것이 CTOS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다가 이 모든 자원들을 관리할 오퍼레이팅 시스템 필요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도시 역시도 보면은 뭐가 있나요? 도시에는 건물이 있고 도로가 있고 사람도 있죠. 그리고 각종 시설과 장치도 있고 그리고 외부와 오가는 교통시설 있고 도시 외부와 오가는 외부와의 게이트웨이 관문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것들에 제어할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합치게 되면 시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게 CTOS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눅스를 확장하는 형식이 됩니다. 리눅스를 확장해서 도시 내에 있는 모든 도시 내의 모든 자원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OS를 구성을 하는 그 도시 내의 자원이라 그러면 사람, 건물, 시설, 기타 등등 이걸 다 주변 기기로서 한번 움직이는 건데 뭐 새로운 자원을 만들다거나 새로운 사람, 새로운 도로,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이런 것은 CTOS 역할이 아닙니다. 그거는 도시를 운영하는 코어 그룹이 결정할 일이죠. 코어 그룹이 그러니까 일종의 주변 기기, 도시의 주변 기기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의 핵과 주변 기기를 설정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한 설정된 주변 기기를 제어하는 역할만 OS를 이제 CTOS 주는 거죠. CTOS. 구체적인 예를로서 하나를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예를 들죠. 그래픽 카드. 가 있는데 이 그래픽 카드는 모니터를 제어하는 거죠. 모니터와 어떤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데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한 대를 제어할 수도 있고 두 대를 제어할 수도 있고 뭐 지금은 세대 높이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그죠? 한 대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고 보통 뭐 맥이나 리눅스나 지금은 다중 디스플레이를 다 지원합니다. 다중 디스플레이, 멀티 디스플레이죠. 멀티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는 것은 하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둘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픽 카드의 역할이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OS와 그래픽 카드가 서로 합쳐져서 한 대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제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보자는 거죠. 이걸 확장시키려면은 도시의 그래픽 카드를 설치하는 거죠. 도시의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역할을 할 어떤 장치나 시설 있다고 한다면은 얘는
도시 내에 있는 모든 컴퓨터 디스플레이 이를 제어할 것이고 또한 도시 내에 있는 모든 스마트폰 폰 태블릿을 제어하고 그리고 도시 내의 모든 TV를 제어하고 도시 내의 모든 영화관도 제어하는 거죠. 그죠? 지금 그래픽 카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고 그렇죠. 그러한 클러스터를 제어할 수 있는 OS를 작성하면 됩니다. 7. 역할은 그럼 우리가 할 역할, 코드의 역할은 뭐냐니까 다수, 어쩌면 수십만 대가 되겠죠. 수십만 대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GPU 클러스터를 설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클러스터를 제어할 그렇죠? GPU 클러스터를 제어할 OS를 작성합니다. 이 작성을 리눅스 기반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리눅스 기반의 OS. 그 그래픽 카드를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래픽 카드뿐만 아니라 그 통신 모듈도 마찬가지고 모든 도시 내의 통신을 다 제어할 시스템이 되겠죠. 통신 모듈 같은 경우. 통신. 인풋 아웃풋이잖아요. 그 폴트라고 하는데 그 폴트 사실 뭐 컴퓨터가 제어할 수 있는 포트의 수는 무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시 내의 모든 통신들을 제어할 OS 구성하는 거죠. 도시 내 네, 모든 통신을 제어하는 모듈을 작성하는 거죠. 이처럼 해서 교육 도시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운영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구성하고 작성하는 것이 CTOS 프로젝트이고 여기에 작성 참여하시는 분이려면 일단 리눅스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리눅스 전문가이 되겠죠. 리눅스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전문가 그룹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코드를 작성해 나갈지 왼쪽에 다 작성해 나가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실제 리눅스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 운영 시스템 리눅스를 공부를 깊이 있게 하려고 하는 분들 특히 클라우드 쪽이죠. 리눅스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이 합쳐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리눅스 기술 플러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합치면 CTOS 교육 제주 AI 교육 도시를 운영할 CTOS를 CTOS가 구성되게 되면 시티 도시를 운영한 코어 그룹들한테 아주 편리하게 도시의 각 기능들과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겠죠. 도시의 상하수도, 도시의 에너지 생산, 도시의 교통, 통신 모든 것을 코어 그룹이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제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게 CTOS입니다.